광양 빅그린 매실 사업단의 허술한 설비 구매 과정을 집중 보도합니다. 공공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인데도 입찰과 계약 과정에서 논란과 잡음이 심각합니다. 고흥에서 제기된 윤봉길 의사 친필 논란이 경찰 수사로 비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경찰이 그동안 제기된 의혹에 대해 내사에 착수했습니다. 여수에서 고흥에 이르는 해역에 적조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전라남도가 8억 원의 예비비를 긴급 편성했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7주기 추모식이 전국 각지에서 열렸습니다. 김 전 대통령의 고향 하이도에서도 추모 행사가 열렸습니다.